어제 우리 영화 보러 갔었잖아. 뭐 제목이 범죄도시 3? 당신은 영화 보고 어땠어? 아이고 마동석이 막 지원한 액션이 좋대. 그 특유의 그 액션이 좀 있지. 펀치, 강펀치. 액션 자체가 시원시원하고 기존에 좀 왜 한국 배우들에 없는 그 캐릭터라 그러나? 마동석 캐릭터라는 게 그래서 막 정의의 심판자가 돼가지고 그 악인들을 이렇게 혼내주는 그런 뭐 단순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도 그 시원시원한 맛으로 그걸 보게 되잖아, 그지? 똥이 얘기 너무 좋아한다. 새로운 꽃인가 보다. 못 맡아보네. 그 액션 때문에 영화가 참 나는 볼거리도 있고 재밌었던 것 같아. 그리고 연기가 왜 마동석 씨 주연도 참 연기도 잘했지만은 그 조연들 있잖아. 조연들 한 명 한 명 그 연기도 되게 맛깔스럽고 재밌었던 것 같아. 맞아. 악당들은 그 악당들 특유의 또 그게 있었고 악당이긴 한데 또 특유의 또 약간 그 안에서 또 코믹 버전이 좀 있잖아. 개그 코드도 좀 있고 해서. 되게 막 그 무섭기만 한 악당이 아니고 좀 악당인데 왜 좀 즐겁고 재밌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연기력도 뒷부분에 연기력도 굉장히 좋았다. 좋았고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어찌됐든 빨리 가. 시간이 막 2시간짜리 영화인데 나 영화 보다가 왜 재미없으면 자잖아. 자지. 숙면하시지. 많이 자잖아. 어떨 때는 영화 본 시간보다 자는 시간이 더 길게 자잖아. 조금만 재미가 없다든지 스토리가 모순된다든지 뭐 심실성이 떨어진다든지 뭔가 좀 그러면 바로 막 난 자는데 어제는 그래도 한 번도 안 자고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게 봤어. 그래서 그래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로서는 굉장히 재밌게 봤냐 영화니까 훌륭한 영화로 나 생각하거든. 시간 가는지 모르겠다. 시간이 참 2시간은 정말 훌뚝 가더라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왜 영화관에 그 비용이 많이 올랐잖아. 영화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15,000원 뭐 이렇게까지 가더라고. 비싸다. 그리고 그거 뭐 둘이 가면은 그래 뭐 한 3만원 뭐 주말 뭐 끼고 좀 약간 특수관 가면 한 4만원 뭐 5만원까지도 가잖아. 그러다가 뭐 팝콘 같은 거 하나까지 이제 하면은 뭐 제법 많이 들어가. 그리고 또 영화 보러 가기 위해 가지고 차량 이동해야 되고 이러면 또 기름값 생각하면은 그냥 뭐 7, 8만원, 10만원까지 훌떡 이렇게 넘어가더라고.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부담 없이 우리가 영화를 봤는데 이제 최근에는 영화관 가는 것도 왜 좀 부담스럽잖아. 그래서 이제 그 영화 하나 보는 것도 이제 시중에 골라서 이제 그렇게 가는 이제 상황인데 그 이제 비싼 티켓값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영화 자체는 되게 재밌었지. 그래서 그런 점은 굉장히 기회했던 것 같아. 당신은 보면서 어떤 게 좋았던 것 같아? 그것도 지금 볼 영화가 없잖아. 맞다 그래. 그렇더라고. 그전에는 왜 막 경쟁적으로 재밌는 게 동시에 나와가지고 이것도 봐야 되나 저것도 봐야 되나 좀 선택에 고민이 있다면 최근에는 영화가 조금 재밌는 영화가 좀 기근인 상이지. 너무 좀 볼 영화도 없고 약간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요게 좀 볼만한 영화로서 보고 나면 빵 터지고 재밌게 되니까 그래서 흥행도 성공하고 맞다. 괜찮은 것 같아. 그래서 참 그런 점에서는 괜찮았던 영화였던 것 같아, 그지? 그래. 지금까지 우리 왜 좋은 얘기만 했잖아. 그러면 또 밝음이 있으면 또 어둠이 있듯이 긍정적인 게 있으면 또 좀 부정적인 것도 있잖아. 그래. 조금 불만인 거 보고 영화 보고 나서 좀 이거는 좀 그랬다 싶은 거 아쉬운 점이 있을 거 아니야. 그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? 빌런이 그래. 너무 시작부터 공개돼가지고 김빠지 사이다. 아 그래 맞다. 그래 그 악역이 처음 스타트부터 바로 나와버리니까 그렇게 빨리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 아쉬움 들더라. 너무 일찍 공개되고 이러니까 그게 기회가 가지고 반전으로 촥 이렇게 악인이 나와서 우리가 좀 놀래고 약간 이런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너무 딱 그 이제 해버리니까 진짜 김빠진 맥주 마시는 그런 기분이라나. 좀 그런 게 조금 아쉽더라고. 그리고 이제 또 왜 1,2탄에 비해서 빌런이 1,2탄은 정말 악마였잖아. 정말 그 사악하고 너무나 악랄해 가지고 와 저거는 진짜 어떻게든 좀 무서웠다 진짜. 좀 처단해 줬으면 좋겠다. 어떻게든 좀 혼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우리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봤다면 이제 이 3탄은 좀 빌런이 좀 약하다 그러나 조금 이게 애매해. 포지션이 애매해. 포지션이 좀 애매하게 약간 그래 나와가지고
그분은 좀 아쉽더라고. 아쉽고 뭐 다들 뭐 배우들도 수고하고 노력은 했겠지만은 빌런의 그 역할이 조금 컨셉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. 그 좀 덜 좀 잔혹하다 했더라. 악당 역할인데 조금 더 1, 2보다 좀 신사적이었지. 나쁜데 너무 잘생겼어 빌런이. 그리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젠틀하고 그래서 나름 뭐 악역 양복 입고 나 양복도 입고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좀 사악하고 완전 정말로 막 우리가 이들 갈 정도로 치를 떨고 제가 좀 진짜 지구상에서 좀 없어졌으면 이런 마음으로 1, 2편을 봤는데 3편이 너무 빌런이 좀 순하다고 그러나? 약간 그런 맛이 순한 맛이라 가지고 그 점 좀 아쉽더라. 또 뭐 다른 점이 좀 아쉬운 게 있었어? 또 1, 2편 봤잖아. 3편도 약간 예상되는 그래. 시나리오. 원래 이거 범죄도시뿐만 아니고 다른 영화도 좀 비슷하지 않나? 시리즈물로 나온 거지. 뭐 트랜스포머도 보면 1편이 제일 재밌었고 그치. 2, 3 넘어가면서는 조금 이제 약간 재탕 느낌이 좀 있잖아 컨셉이. 그래서 범죄도시도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. 3탄이라고 하지만 새로운 어떤 뭐 형식이나 새로운 도전보다는 기존의 1, 2편에서 왜 좀 성공했던 것들 있잖아. 성공했던 거 재밌는 포인트들 그걸 그대로 답습을 했더라고. 그래서 그게 뭐 예상이 또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은 좀 진부하지 않았나. 그런 거 말고 좀 특유의 뭔가 좀 창의적인 좀 재미를 선사했더라면 좋지 않았겠나 했는데 1, 2편이 워낙 성공했으니까 그 성공을 조금 그 공식을 따라갔다 해야 되나? 그런 점은 좀 아쉽더라. 그래. 다른 거는 또 어떤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? 너무 빨리 개봉한 것 같아. 1년 보고 나서. 약간 틈을 좀 줘야 되는데. 그래. 그런 느낌 있네. 1탄은 왜 충격이었잖아. 우리가 처음 나왔을 때. 와, 너무. 그런 영화는. 장첸. 무서워. 왜요? 그런 영화 없었다 그래야 되나? 처음 보는 어떤 느낌? 뭐, 그냥 단순한 스토리긴 한데. 우리가 느꼈던 그 충격은 이제까지 없던 영화를 봤던 그런 느낌이었거든 1편은. 그러다가 너무 무서웠다. 그러다가 이제 2편도 제법 그 텀이 길었지. 1편 뒤에 2편이 몇 년 있다가 나왔잖아. 그러다 보니까 되게 와 막 기다리면서 그래 봤고 되게 만나게 우리가 영화를 관람했다 그러나. 근데 3편은 작년에 개봉하고 바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아직 그 2편에 그게 아직 기억이 있는데 좀 일찍 나온 듯한 느낌. 그래서 조금은 그게 좀 식상한 느낌이 좀 있었어. 그치? 너무 빨리 나왔어. 마치 그 어머니가, 곰탕 처음 해줬을 때, 어릴 때 되게 맛있었는데, 이게 왜, 그 다음 끼가 또 나오는 거야. 그게 반복, 짧게 그게 반복되면 먹기 싫잖아. 그래가지고, 4편도 너무 빨리 개봉하면, 이거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. 걱정스러운 약간 느낌도 있어. 이거를 기간을 좀, 텀을 좀 충분히 둔다면,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갈 수 있는 시리즈물로서 이건 진짜 장기 어떤 그 흥행이 될 것 같거든. 근데 그게 좀 너무 일찍 그렇게 개봉하면 그런 부분이 조금 길게 장수하기 힘들고 너무 빨리 빼먹는다 그러나? 그래서 조금 빨리 소진될까 봐 그 소재가 아쉬워. 그리고 마동석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아깝잖아. 한국 어떻게 보면 영화계 봉우리 같은 존재인데 그 캐릭터가 좀 난 장수하기를 바래.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아쉬운 것 같더라. 그리고 좀 줄거리상으로 좀 아쉬웠던 건 없어? 마동석이 나 뒷부분에 왜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렇지 제가 안 하고 왜 그렇지 그래 이상하더라 그래 그 악당한테 잡혔으면 그렇게 사악하고 나쁜 악당이면 그냥 바로 즉시 제거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그렇게 제거를 안 하고 살려줄 이유가 별로 없잖아. 근데 그거를 놔둬가지고 뭐 주인공이니까 어쩔 수는 없긴 한데 조금 그게 조금 의문이긴 하더라 그래. 주인공 죽이면 안 되잖아. 그렇지. 근데 그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안 죽일 수밖에 없는 뭔가 어떤 그 논리적인 어떤 이유를 부여를 해줬어야지 시나리오에서. 그래야지 그거를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갑자기 막 풀려나가지고 그냥 그 처리하니까 너무 슈퍼맨처럼 이렇게 된다 그러나? 그런 거는 조금 평상시랑 아쉬운 것 같더라. 그래 좋은 점도 있고 그지 나쁜 점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재밌게 봤다. 다 합산했을 때 봤을 때는 그래도 굉장히 재밌는 영화였던 건 사실이잖아. 그리고 뭐 아쉬움은 물론 뭐 뭐든지 다 있지. 사람한테도 있고 뭐 영화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평점을 봤을 때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어?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9점. 나는 한 8점 정도 줄 수 있어. 8.8? 괜찮았던 것 같아. 그 정도면 상당히 높은 거야 나는. 8점 이상이면 나는 박하게 주는데 상당히 높게 줬다고 봐서. 그래 사탄을 나오면 보러 간다 안 간다? 가야지. 그렇지 사탄도 나오면 당연히 볼 것 같아. 근데
너무 또 짧아지거나 스토리가 이렇게 또 반복되면 그 다음에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아. 그래서 그거는 혹시 바봉석 씨가 우리 이 리뷰를 본다면 참고해 줬으면 좋겠어. 또 가자.